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밀렵 도구를 수거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데요. 감시단원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올무는 보통 나무와 비슷하게 꾸며놓아서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특징. 이 끌고 다니다 어디 걸리게 나무에 걸리면은 거기서 땡땡 놀다가 더 못 가고 걸리게 찍어 해놓은 거죠. 잡으려는 동물에 따라 올무의 굵기와 크기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고라니 올무요? 아, 요건 고라니 올무 조금 안. 요거는 이제 고라니 올무예요. 고라니 올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단원들의 양손에는 밀렵 도구들이 가득입니다. 저렇게 많이 있네요. 다 거둔 거예요.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많이 거둔. 짧은 시간 동안 찾은 것이 이 정도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이 올무에는 언제든지 저기 야생동물 걸리면 반드시 죽는다고 봐야 돼. 이건 살아서 갈 수가 없어요. 끊거나 뺄지를 못하니까 이건 걸리면 언제든지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올무에 걸렸다 풀려나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올무는 포획 순간 동물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다는데요. 때문에 풀려난다 해도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 심각한 건 보호해야 할 천연기념물도 가리지 않고 잡아들여 생태계 파괴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번 겨울은 구제역에 폭설까지 겹쳐 구조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데요. 그래도 대원들은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거 차가 와 있을 곳이 아닌데 이런데 차가 들어와 있길래 좀 차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눈 위로는 밀렵꾼으로 의심되는 흔적들이 곳곳에 보이고 발자국이 난 길을 쫓아가 보는데요. 얼마 못 가 갈대밭에서 밀렵용 올무가 발견됐습니다. 이거 길이잖아요. 이게. 여기 짐승 다니는 길이에요. 여기로 빠져다니는 길이잖아요. 여기서 저기로 넘어다니는. 그다음 이런 데 서 꼭 이런 데 설치하죠. 아, 이런 깊은 야산에도 이렇게. 네, 깊은 야산에도 뭐 밀렵꾼이 안 가는 데가 있나요? 뭐 어디는 다 가죠. 덫을 놓은 솜씨를 보아하니 밀렵꾼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산에 뭐로 댕겨? 아씨 그냥 다니는데 뭐 장화 신고. 왜? 아니, 장화가 편하더라고요. 일반 그런 사람보다는. 올무 이런 게 설치가 되면은. 전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할지도 모르고. 자꾸만 자신은 아니라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이분 정말 불쌍한데요. 미신적은 감시단원들이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얼마 못 가. 이렇게 다 해놨잖아, 이거. 이게 똑같네, 뭐. 이거랑. 똑같은 거, 같은 거예요. 이거. 같은 거죠? 네. 아시한 게 맞네. 다시 갑시다. 아시한 게 맞으니까.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기 시작하는데요. 솔직히 말해봐요, 몇 개 나왔는지. 한 100개 나왔어요, 10개 나왔어요. 몇 개 정도 났다고요? 어찌 너희 말을 있으면 내년에 서로가 왜 이렇게 해요? 단순히 도구만 소지해도 형사 처분이 가능한 것이 불법 밀렵. 아니, 오늘 처음 갔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얼마 정도 되셨어요? 시골에서 부상이 힘들니까 그냥 몇 번이나 한다고 한번 해본다고 한번 해가 봤어요.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감시대원의 활약으로 다행히 야생동물들의 피해는 줄일 수 있었지만 나날이 늘어나는 밀렵꾼들을 막기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 그나마 단속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 야생동물이 다음은 몇 마리 살아남지 않을까. 지금도 어딘가에서 야생동물들을 노리고 있는 불법 밀렵꾼들. 그들이 얻는 건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으로 이 불법 밀렵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만큼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도 교묘해지니까 답답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법 밀렵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인데요. 이 현재 야생동물을 밀렵 밀거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이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는데요.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남다른 생활 방식으로 무병장수를 꿈꾸는 어르신들 만나보겠습니다. 김주희 아나운서. 네, 장수만세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은요. 86살의 나이에 발명왕을 꿈꾸신다는 할아버지십니다. 좀 기발한 아이디어로 일상생활에 좀 실용적이고